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겉절이 한번 겁나게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팔로우 미. 자, 보시면 배추 순식간에 자르니까요.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반 갈라서 이렇게 좌우로 해서 툭툭 좌우 툭툭 툭. 예, 끝났습니다. 자, 앞머리 부분 이렇게 돌려 깎기 해서 중간심 툭. 끝났습니다. 네. 겉절이 이렇게 쉽게 담그는 겁니다. 다음 소금. 네, 소금 이렇게 먼저 살살살 뿌려주고요. 아우, 귀찮아. 뿌리는 거 귀찮아. 아우, 어떡해. 자, 배추 하나에 한 컵. 컵 한 컵입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어놓고 60분. 딱 1시간 절여놓습니다. 1시간 뚜껑 덮어서 살짝 잠기게 해서 이렇게 절여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솎아주시고요. 아셨죠? 자, 양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용 고춧가루, 무려 국산을 이렇게 두 국자 반 정도 해줍니다. 작은 국자입니다. 다음은 간마늘 한 국자, 작은 한 국자. 다음은 새우젓입니다. 새우젓도 작은 한 국자에서 조금 더 적게. 자, 썰맨의 팁, 무입니다. 무 한 조각 반 정도랑 양파 반 개를 어디에 간다? 그렇지.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썰맨의 팁, 뭐가 있냐? 마른 고추 있죠? 네, 마른 홍고추.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커 놓습니다. 자, 물 조금 넣어서 약 한 컵 반 정도 들어가면 갈릴 겁니다. 자, 이렇게 갈아가지고 홍고추하고 양파, 무가 이렇게 합쳐지게 해서 불려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간해 보도록 하죠. 꽃소금 한 큰술 들어가고요. 다음은 뉴스가 조금 들어갑니다. 액젓 크게 한 두 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이건 다시다입니다. 소고기 다시다 3분의 1 큰술. 다음은 매실액 한 큰술. 자, 이것은 물엿입니다. 백물엿 네, 두 큰술. 세 큰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조금 단 거 좋아하신 분은요. 근데 끝에 설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쉐키쉐키 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쉐키쉐키 타는 도중에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풀. 그렇죠. 풀 써야 되겠죠. 찹쌀가루 풀을 이렇게 해서 한 큰술 넣은 다음에 적당한 물을 넣고 휘휘 끓여주면 됩니다. 이때 찹쌀풀 내는 거 제가 어저께 그 동치미 그 내면서 알려드렸죠. 타면 안 되고 눌어붙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찬물 볼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믹스볼에 받쳐가지고 물 받치신 다음에 이렇게 식혀주시면 꼭 그 손가락으로 해야 되니? 네, 한 5분이면 식습니다. 자, 절여두었던 1시간 동안 절여두었던 이 배추를 깨끗한 물에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정도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큰 것들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부산물 같은 거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물을 또 한 30분 정도 빼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눠줄 것도 나눠주고 큰 것들은 조금 정리해 줍니다. 자, 보시면 30분이 지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믹스볼에다가 절여두었던 이 배추를 넣고 이제 그 쪽파 있죠? 네, 다듬었던 쪽파를 이렇게 가위로 네, 미련 없이 이렇게 잘라냅니다. 네, 미련 없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 두었던 양념, 네, 다대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아셨죠? 배추 하나 기준입니다. 그리고 찹쌀풀은 다 쓰지 마시고요. 약간만, 네, 약간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쉐키쉐키 비벼주면, 아이고, 맛있겠다. 그냥 따뜻한 밥에다가 그냥 요거 겉절이 올려가지고, 그냥 굴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아유, 그냥 맛있겠다. 그냥, 아우, 침 넘어가. 자, 그 단맛 조정 끝에 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설탕 넣어서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으로 끝에 조정하시면 AS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당 썰전표, 썰맨표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들어가는 건 조금 많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맛 보시면 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고 또 깜짝 놀랄 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겉절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겉절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좀 이제 알고 계시죠?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겉절입니다. 자, 온 가족과 겉절이 한번 해봐서
저녁 식사 풍성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썰매니만 물러갑니다.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니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